강릉의 옥계 비철금속 산업단지는 마그네슘 공장 패널 유출 사고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강릉시가 옥계 산단을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전략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옥계 비철금속 산업단지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입니다. 올해 말이면 1단계 정화 작업이 끝나지만 정상화는 유언합니다. 포스코는 금속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발전 분야까지 모든 산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릉시는 옥계 비철 단지를 국가 사업에 반영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선정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마그네슘 등 4대 경량 소재 산업이 포함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년 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된 후에 사업 추진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가야 사업 방향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 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4대 경량 소재 가운데 타이타늄은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가, 알루미늄은 충남 당진에서 현대제철이, 탄소 섬유는 전북 전주에서 효성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강릉보다는 전남 순천이 유리합니다. 같은 포스코가 운영하는 데다 순천은 자동차용 판을 제작하고 강릉은 휴대폰용 괴를 생산해 경쟁력이 뒤진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재질 자체도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로 해서 마그네슘 수요도 많이 줄면서 가격도 상당히 많이 다운된. 국가 전략 사업 발표 이후 다른 시도에선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정부 발표 이후 첫 관련 부처 방문에서 향후 일정만 듣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